네. 어느 정도 화면이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없어요? 오늘, 예, 혹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뭐, 영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고,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인사 나누죠. 화면 보시는데,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이제 돌아가면 제가 지정을 하면, 서로 간단하게 교회 이름하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유튜브에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배덕만 교수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향나무교 배동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화면이 저렇게 바뀌어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손주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권능교회 손주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밖에 계세요? 네, 저 아내가 장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장 보면서 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있습니다. 네. 우리 유지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유지 집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백향나무교회 유지입니다.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이기청 목사님, 예? 전가요? 이기청 목사님, 아,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네, 부산에 있는 아이교회 이기청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기대되고요. 느헤미야 교회 전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라도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프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청 주님, 목사님 전체 화면으로 좀 과일 좀 찾으실래요? 맛있지? 저기로? 달아? 요거 잠깐 걔가 붙여 좌절을 주실래요? 까먹지 않으면 우리 집에 시술을 해야 맛있는데? 우리 네. 집에서. 그래. 다음은 저기 전남신 목사님. 예. 이게 비디오가 안 되네요. 비디오가요? 예. 그 사진으로 비주얼 되시나요? 목사인데 타격을 입었어요. 예? 잡지는 못했는데 두번 맞았어. 반갑습니다. 아, 도전 꿈이 있는 교회 네. 전남신입니다. 야, 너 뭐하려고 많이 전화하는 얘기 했어? 내가 이만 왕이지. 내가 팔아서 나오는 10만 원 먼저 주면 지금 어디 굉장히 많이 떠드는 분이 계신데? 예. 구찌팔았어. 구찌팔았어. 10만 원이 남태일 없어? 목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해 남태일입니다.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부천 어울림교회 남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넘어갈게요. 함께 길 가는 교회, 그죠? 함께 길 가는 교회, 우리 김정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김종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오셨죠? 우리 네. 장경숙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광야교회 장경숙입니다. 네, 지난번에 뭐 좋았다는 저거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좋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면이 오락가락해서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막 바뀌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함께 길 가는 게 편태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길 가는 교회 평태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양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김소양 우리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향나무 교회 다니는 김소양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소양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음은 김다윈님 보이시는데 김다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교회에 다니는 김다윗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나의 교회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재룡 목사님. 음소거 하셨어. 예, 하시면 됩니다. 김재룡 목사님 안 들려요.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언덕교회 우리 박창원 목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덕교회 박창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정환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멀리 울산에서 박주원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박주원 목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이 되는 교회 박주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근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속은 안 보이는데 배상필 집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배상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덕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난희 목사님 안 들리시면 김난희 목사님 아, 예, 안 들리시 이원영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버팀목교회 이원영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종국님 소속이 없는데 장종국님 아 저희 길이 되는 교회 집사님 있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예.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지성 교수님 네, 저희 권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스위스에 가 계세요. 우리 권지성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김난희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복교회 김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명서 우리 대표님은 지금 운전 중이세요.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한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현주님. 구현주님. 아, 이게 영상 예배 그런 겁니까? 네네네. 영상 예배는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혹시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백향나무. 아니요. 나중에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덕교회 최종원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원 목사님 소개 가능할까요? 아,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따 할게요. 정성원님.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길 가는 교회 정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향나무교회 조숙경님. 아, 예,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김혜경님. 네. 아, 얘기 안 하셨군요. 장석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사당동의 나드림교회 섬기고 있는 장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준성님. 소개. 예. 안 들립니다. 네, 제가 질문 시간이어서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안 하셨으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추은총 목사님. 추은총 목사님 안 들립니다. 예, 광주의 우리빛교회 추은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준성님 이제 들리세요? 장준성님? 아, 안 들리시나 보네요. 그 장준성 성도도 저희 길이 되는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최종원 목사님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최종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덕교회를 목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오늘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느 정도 지금 했는데 또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네요. 기혜님, 김기혜님. 네, 하나의 교회 김기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충남 김하나 칠님이 아, 누구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길 가는 교회 김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인사하셨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네
없으면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동시 중계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오늘 유튜브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다시 한번 공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주소는 지금 저희가 단 여러 곳에 올려놨습니다. 밴드에도 있고 페이스북 그룹에도 있고요. 그리고 각 담임 목사님 톡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서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저희가 그 좀 늦게 올리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아마 발제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 한 시간 진행 후에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을 하는 잠깐만, 어느 분이 지금 음성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됩니다. 네. 예, 예. 고처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예, 꺼졌습니다. 누가 다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질의응답에 대한 방법은 거기 화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오늘은 되도록이면 성도님들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 뒤로 순서를 하고요. 성도님들의 질문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못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배덕만 교수님이 하겠고요. 줌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기가 말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일이 있거나 필요하시면 비디오 중지 기능을 하면 이름만 나옵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요. 그때 잠깐 몸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에 가능하면 이름과 소속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복장은 자유스럽게 하는데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속옷 차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3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길면 저희가 음소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줌으로 많이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는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들어와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교회사를 담당하시고요. 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는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배덕만 교수님께서 20세기에 출연한 개신교 대한 운동들에 대한 먼저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음소거를 해제하죠. 네. 음소거 해제.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마치 요즘에는 그 CBS 방송국에 출연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나마 함께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함께 어떻게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해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를 향한 건강한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일종의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김영원 교수님께서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현실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미국 교회 안에서 그런 그 미국 교회에서도 그 대단히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인 노력들을 했었는지 제가 여러분과 몇 가지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생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동향을 지켜보셨으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이 자리에 모아봤고요.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참고사항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우리 나름의 이런 그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 위기를 처해 왔는데 그 위기가 뭐 지금 당장 뭐 지난 광화문 정강훈 또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처음 된 게 아니라 저희 모두 이미 이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더 심각해진 것이 사방에서 들려나기 시작했죠.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교회가 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교세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지난 10년 전 정도의 그 교세 센서스를 했었을 때 교세가 한 800만 어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다시 국가에 샜더니 숫자가 더 늘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지난 70년대보다 80년대보다 90년대 2000년대 와서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의 양적인 감은 아니라 내적으로도 예전에는 그렇게 노골화되지 않았던 수많은 병리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덕적 스캔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들 또 그들 안의 갈등이라든가 교회 세습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내적인 모순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이제 불거진 거지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간의 심각 이질성, 간격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모순의 그 단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어려움이다,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그 한국 기독교 종말이 도래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묵시록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혹은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빛을 발하던 어떤 생태가 있는데 그 생태는 국가에 의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의 중앙과 중심된 절이 아니라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세상과 그 대척점에 있어서 그 어떤 물줄기에 역류해 가던 그런 시절. 그래서 그게 구약의 시대이든 초대교회이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저는 그래서 그 스탠리 하우스의 책에 대한 한국 번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았던 시절이 오히려 한국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생태계라고 말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저는 준 국교 체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외로 무너져가는 이 시기 한국 교회가 점점 내 안팎에서 공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성에 집중하게 된 이 시절이 저는 위기이지만 또 동시에 한국교회가 재구성될 수 있는 또 그 개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대안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머징 교회입니다. 네, 앞에 걸 좀 옮겨주시죠. 네, 이머징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머징 교회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머징 교회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이 이머징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1980년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말하는 영미권에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기록상으로 운동의 원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디터 젠더라는 사람이 1986년에 LA의 포머나라는 곳에 뉴성 처치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뉴성 처치가 누구를 특정을 하죠? 그 교회의 대상을 X세대라는 사람을 사역의 대상에 적합한 예배와 교회의 어떤 그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는 그 X세대,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세워진 사람,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 현대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악 중심의 대단히 뜨거운 예배를 그 예전이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의 성가대 중심의 음악이었다면 현대 음악에 근거한 굉장히 뜨거운 예배 그리고 신자들 간의 밀한 교제를 중시하는 목회를 뉴성 처치가 하게 되죠. 이 교회가 소문이 좀 나면서 이 교회의 목회 스타일에 동의한 젊은 사역자들이 1990년대 운동에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댄 킴볼이나 카렌 워드, 그 다음에 유명한 브라이언 맥클라렌 같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요 사람들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뉴성 처치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새로운 현상을 이머징이라는 말로 명명하기 시작을 하고 그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됐던 그 전체 흐름들을 이머징 처치라고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 운동이 영국에서도 그 소개가 되는데요. 미국보다 조금 늦은 1991년에 영국 브리스톨던이라는 곳에 동네에 있었던 인근 지역의 다섯 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NGM이라고 하는 단체를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운동을 젊은 목사님들이 그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이 단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얼마 지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영국에서도 유명해지니까 데이브 톰 린슨과 조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영국 버전의 이머징 운동을 포스트 이벤젤리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머징이라고 불렀고 영국에서는 같은 현상을 포스트 이벤젤리컬 처치 혹은 포스트 이벤젤리컬 무브먼트라고 명명한 거죠. 예, 이마와 맞박의 차이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네, 빨리빨리 안 넘기면 승질 부릴 겁니다, 제가. 예. 그다음에 저기 이 그러니까 이 이머징 교회가 뭐냐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걸 정의를 해 줬는데 이 운동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인 에드 깁스와 브라이언 볼저라는 사람이 이머징 교회는 포스트 모던 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한다. 포스트 모던 문화 안에 있는 포스트 모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공동체이고 이들이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에요. 처해 있는 1980년, 90년대 미국 상황이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그 우후죽순으로 이 운동이 생겨나니까 근데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에드 스테처라는 사람이 되게 보니까 한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연결주의자, relevant라는 그룹인데 이 사람네들은 복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까라는 걸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신앙을 견지를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사람들은 재건주의자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
여기에다가 우리를 초대교회 모델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구현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틀 안에 초대교회 신약성경 신약교회의 모형을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재건주의자라고 불러요. 마지막은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수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옛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비벼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이라든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재건주의자들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신약교회를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수정주의자들은 시대에 맞게끔 기존의 교회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재구성하자라는 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요. 배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음성이 끊기거든요. 이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음성이 끊기고 빨리 하시니까 이게 막 겹치는데 약간 그거를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요? 제가 천천히 말하라고요? 지금 약간 더블링이 돼가지고 네, 제가 천천히 말하면 지구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운동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가 틀려 먹었다. 우리는 아직 포스트 모던이 안 갔다. 혹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의 생각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무튼 이머징 교회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갔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 모던 사회는 이성이나 논리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 조조주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 모던 후기 모던 사회에 가게 되면 그 반대로 해체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교나 목회도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었던 복음주의라든가 또 70년대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갔던 시커스 처치, 구도자 중심의 교회 그다음에 미국 사회를 끌고 나갔던 대형 교회들 전부 다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기존의 구도자 교회라든가 대형 교회로 대표됐던 트렌드를 다 비판을 하는데 첫째, 건물이라든가 제도 중심의 교회론을 부정하고 특정한 장소를 그 예배 장소로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고 그 건물도 어떤 모양과 양식과 기능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야. 이러니까 아무 데서나 모여도 돼. 그러면서 예배당 공간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죠. 아무데나 들고 가서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형으로 앉아가지고 있는 예배보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친밀한 그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걸 중요시 여기게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체험을 예배 속에서 추구를 하게 되죠. 그게 아까처럼 뜨거운 음악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자체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데 꿈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미셔널 처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개인의 일상과 신앙이 통합이 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교회사에서의 그 유효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고전이든 현대든 사용 갖다가 채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대형 예배를 통한 크루세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노상에서 노방 전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삶으로 그다음에 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람처럼 수백만 명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거기다가 결심 카드 써라 이런 식으로는 복음이 안전해진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과 특성과 성향을 고려해서 선포 대신 설득과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지역사회와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회 전통들에서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현대의 음악이라든가 현대의 다양한 기술들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머징 처치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근데 그 선교가 아까 예전처럼 그런 성도는 그렇게 대규모로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관계와 대화와 설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예배 안에서 영적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칼빈주의자야, 나는 웨슬리안주의자야 라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 전체 안에서 현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효능이 있는 영적 약이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아까처럼 자유롭게 갔다가 새롭게 버무려 자신들의 버전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이제 신수도원 운동이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수도원 운동 앞에 한자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교회사 쪽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경험과 주장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카톨릭의 극단적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다 생각해서 이런 수도원 운동에 반감을 가졌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수사나 수도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20세기 후반에 와서 개신교 안에서도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라고 담론 편제를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성공회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중간에 위치했는데 이 가톨릭 교회 성공회가 가톨릭 교회랑 되게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성공회 내에서는 수도원도 있었고 수사들도 존재하고 영성 훈련도 있었거든요. 이런 그래서 그 개신교 내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회가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나머지 개혁주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게 안 그랬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브루도호프라든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든가 한국의 예수원처럼 개신교적 텃밭에서 자란 교회들과 신앙단체들이 수도원 운동을 수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수도원자를 붙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이중대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과 비판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와서 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의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했던 신학자 라이몬드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뉴 멍크, 신수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이 제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비슷한 시기입니다. 라이몬드 파니카랑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여성 신학자 중에 비보리 라젠타라는 분이 계신데 1947년생이세요. 이분이 수도원적 방식의 공동체라고 하는 일종의 개신교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신교 안에도 미국 쪽이나 그다음에 유럽에서 수도원 운동을 개신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실험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98년에요. 영미권에 신학하시는 분이 조너선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캐나다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디트리트 보네퍼하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편화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기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제 현대 문화를 쭉 분석을 하면서 현대 문화가 갈갈이 찢겨져 있는데 이를 초래하는 요소도 있고 한국 교회, 현대 교회를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분별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다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앨리스 맥킨타이어가 After Virtue라고 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미국 교회 공동체 철학을 제시를 하면서 6세기 수도원 운동을 서유럽에 보급시켰던 베네딕트 수도회를 되게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썼던 그 로드 드레어라는 사람도 똑같이 알리스터 맥킨타이어의 이 책의 영향을 받고 베네딕트를 현대 기독교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뭐 그 책에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윌슨이 신수도원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윌슨이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바로 그 해에 그 심플웨이 공동체라고 하는 쉐인 클레어본이 만들었던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그 조너선 윌슨 하트그로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루파 하우스가 실제로 이런 정신을 갖고 이런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먼저 심플웨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어디 갔어? 필라델피아에 이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이제 험한 사람 살기 험한 동네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노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살다가 여기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살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그 노숙자들이 많이 생긴 빈민촌이 있었는데 그 빈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를 그 심플웨이 커뮤니티라고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덜햄에서 그 조나선 윌슨 하트그로브하고 그의 아내 리아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 책을 썼던 조너선 윌슨의 딸인데 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루파 하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삶에 살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무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환대하면서 더불어 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고 함께 사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신수원 운동을 조너선 윌슨이 말로써 책에서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공유하는 젊은이들이 심플웨이 공동체하고 루파하우스 같은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04년에 이런 정신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들을 초청을 합니다. 루파하우스가.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무브먼트로 끌고 가보자라고 주창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4년 컨퍼런스에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이런 운동을 신수도원 운동이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이제 공식화된 거죠. 그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심플웨이 공동체나 루파하우스 외에도 유명한 브루드호프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스데이 아줌마가 만드셨던 카톨릭 워커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레버플레이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공동체를 해왔던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자신들은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이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12지역을 성문화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잠시 보면 이 사람들은 장소들로 이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
앞에 그 이머징이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 세계가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사회 시대고 거기에 새로운 대안과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국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장소, 이 시대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간다 이런 거죠. 자기네가 세우고 와가 아니라 이 제국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찾아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동료 공동체 회원들과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한다. 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방인들을 환대한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내 화해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겸손,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 다음에 옛 수련 방법에 따라 공동체의 규칙을 갖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법과 옛날의 수도원적인 규칙을 갖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를 세운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과의 공동생활을 추구한다.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독신자들도 함께 살도록 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공동체 인근에 만약에 회원들이 더 모여 산다면 공동의 생활 규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땅을 잘 돌본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따라서 공동체 내에 발생한 폭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관상적 삶을 실천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 수도원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전통적 수도원을 이어받아서 관상도 하고 공동체 이런 아까처럼 청빈이나 독신이나 그 다음에 이런 순명가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각자의 그 사정하면서 더불어 모여 삽니다. 주변에서 같은 마을에서 그리고 수도사 복장을 하지 않고요. 물든 현대 사회에서 네. 네, 지금 상태가 곧 지금 안 좋거든요. 상당히 끊어져서요, 계속.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들리세요? 어떡하죠? 지금 잠깐 고개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지금 돌리시면 잘 안 되고요.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좀 잘 돼요. 이쪽. 뭔가 왜 잘 안 들려요? 네 이제 됐어요. 네. 중간중간 끊기는 기운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와이파이 상태는 괜찮으세요? 백 교수님 어떻게 해요? 제가 핸드폰을 할까요? 지금 노트북에 와이파이로 쓰시는 거죠? 제 핸드폰이 LTE라. 죄송합니다. 잠시 점검을 좀 할게요. 나가서 네. 이걸로. 네. 예, 지금 열심히 달려오다가 백 교수님 노트북 그 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바꿔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신수도원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잠깐 끊겼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끊긴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급히 핸드폰으로 바꿔서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나? 예. 네, 네, 좋습니다. 제게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새로운 화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덕만이라고 쓰여 있는 화면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되나요? 네. 고치사님. 예, 보입니다. 여보세요? 왜요? 교수님, 예예예, 예, 예. 끊어졌었어요. 제 말... 맞습니까? 아, 또 끊어졌는데. 예, 교수님 댁에 와이파이 다시 깔아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네요. 아니요,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도 되는데. 지금 혹시 다른 장비 중에 와이파이를 네가 있으면 조금 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긴급 상황이라서 잠깐 정비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청 목사님, 현경열 목사님 거 먼저 좀 틀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정비를 하고요. 지금 핸드폰이 오히려 배 교수님 더 안 좋았었어요. 금방. 잘 돼요? 안 돼요? 제가 제가 그... 예, 그것도 지금 끊기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도. 핸드폰? 예, 핸드폰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노트북을 바꿨는데? 네. 지금은 되세요? 아, 이거 말고 예, 평경을 목사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잠깐 통화하겠습니다.
안 들리죠?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아까 여기서 이게 나가야지. 비디오 중지. 제가 지금 해도 되나요? 아빠 거 나가기를 못 했으려나 이게 어찌 되겠니? 아빠 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어. 이게 못 했어. 그 방송 사고가 이기청 목사 계속되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 우리 사모님 폰으로 네. 들어오셨는데요. 강의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까요? 네. 네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세 번째가 그 여러분 저기 한 시간이 되면 그냥 무조건 저 끝낼게요. 그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저희 세 번째 그 다루고 싶은 거는 신수도원 운동입니다. 신수도원이 아니라 재세례파 운동인데요. 이 재세례파 운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원래 재세례파 운동이 1525년 스위스에서 출발을 했죠. 이 사람들은 그 주류 기독교 개신교 개혁 운동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갖고 성경을 이제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중요시 여겼고 맹세라든가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공직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정교 분리를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바퀴를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스위스 출발을 했지만 곧 그 스위스 바깥으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모라비아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계속해서 바퀴를 피해서 공동체를 이주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이 민스터에서 그 무장봉기도 하고 천연왕국도 선포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연합군대에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매너 시몬스를 중심으로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고요.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야콥 후터가 후터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메노나이트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 이 재세례파 운동이 16세기에 출현을 해서 500년 가까이 역사를 계속 이어왔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재세례파 운동이 점점 이제 그 가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세례파 운동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여기에 되게 전문가인 스튜어트 머레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로 재세례파 운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날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그 재세례파 그 원래 그룹들, 그래서 메노나이트라든가 후터라이트인가 아미시 같은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나벡티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던 그 다른 교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데 재세례파에 수용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브레드런 처치, 그 다음에 브루더 호프 운동, 그 다음에 일부 침례교회들이 이런 재세례파 운동을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가 이 재세례파 선교사들이 다른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그 재세례파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재세례파 사람들은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쪽 계열 사람들이 쭉 내려왔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또 남미에 재세례파 공동체가 또 세워진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재세례파들, 이 사람들이 혹은 네오 아나베티스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다른 교회 다닙니다.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나 장로교회 다니는데 이 재세례파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파가 모여 그나 성결교인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적 정체성은 재세례파 정체성을 갖고 성결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적 성결교인, 제세례파적 장로교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신네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초반에 미국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1970년대에 해성같이 나왔던 존 하워드 요도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이 썼던 1972년도에 유명한 책 예수의 정치학을 읽고 멘붕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스탠리 하워스라든가 스칸 맥나이트, 뭐 그다음에 제임스 맥클랜던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감리교인, 어떤 사람은 침례교인이지만 요도와 또 그 메노나이트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신수도원 운동이 말했던 것처럼 현재가 제국주의적 그 영향하에 있다. 미국이라든가 또 서구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제국주의 정신에 반대해서 저항해서 예언자적인 정신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 사회정의, 그다음에 빈곤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 정신에 따라서 세상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 이후에 신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돼 왔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돼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 하에서 지금 미국은 콘스탄티누스도 거의 1700년이 지난 시간이 간격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미국은 또 미국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소비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동일하게 바알처럼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 이 제국이 지배하고 만몬이 지배하고 정치와 신앙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자들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국주의화된 제국화된 미국의 종교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저항을 하는데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 평화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무저항적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제세례파 사람들은 제세례파 정신을 각기 각자의 다른 교단적 지위 속에서 수용을 해서 제국화된 자본주의 그다음에 그 소비주의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콘스탄틴 체제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신자 제자로서의 신자 그다음에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사도 개혁 운동인데요. 신사도 개혁 운동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았던 대안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사도 개혁운동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신사도가 뭐냐 그래가지고 젠틀맨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사와 관련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뵌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오순절 운동에서 출발한 성령운동의 최신 버전입니다. 원래 오순절 운동은 1901년에 미국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초기 오순절 운동은 이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교단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960년대 오게 되면 이 성령 운동의 불꽃이 오순절의 불꽃이 지성교회로 갑니다. 뭐 카톨릭이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로 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단을
뛰쳐나오 교회를 뛰쳐나오지 않고 자기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령 운동을 해요. 그러나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령의 은사도 강조를 하고 꼭 방언이 성령 세례받은 증거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것과 구별해가지고 은사주의 혹은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오순절 주의자도 아니고 은사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집회 시간에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개짖는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막 웃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근데 니들 오순절 주의자야? 은사주의자? 그럼 아니야 우리 개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터 와그너 교수가 그러면 앞에 오순절 운동을 제1의 물결, 그 다음에 은사주의 운동을 제2의 물결, 그럼 이 세 번째 그룹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제3의 물결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특별히 그 운동에 되게 주목했던 피터 와그너 교수, 이 사람은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과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랐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그 2000년에 국제사도연합,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2001년부터 제2의 사도시대가 도래됐다라고 천명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막 임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네들이 이 두 번째 사도의 시대가 왔다. 다시 1세기에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신들의 운동을 옛날의 사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래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신사도 개혁 운동이 됐냐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특별히 교회 직분들 가운데 사도와 예언자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이게 그 사면 초과가 돼서 세속주의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성장이 안 되고 망해가는데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영빨로는 불가능하고 리더십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게 뭔가 봤더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직분을 보니까 사도, 예언자, 목사, 전도자, 교사 이 다섯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 어느 순간에 뭐 교사나 전도자나 목사는 있는데 사도와 예언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와 예언자를 회복해서 이 오중직을 완성해야 되고 그 특별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성장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순절주의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대신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지역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일반 신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목회자들을 양산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 아니라 아까 그 이머징 교회처럼 현대 음악, 그 컨템포러리 CCM을 중심으로 한 열린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 시간에 오순절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굉장히 강력하게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또 11조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도 이제 헌금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이쪽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별로 없대요.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봉사와 구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성장과 성령의 관계를 강조해서 신유, 축기, 영적전쟁, 예언, 성령의 쓰러짐, 영적도회,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활발하게 하고요. 교리적으로는 성서 무어설을 믿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지배신학이라고 하는 것, 도미니언 띠알러지라는 것.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부터 왔던 전통인데 영역 주권론을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켜서 미국, 우리나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영역을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되게 관련이 깊었던 얼퍽 같은 목사는 자기의 신학을 킹덤 나우 디알러지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오순절 운동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 후세의 묵시적 종말론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확장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말만 들으면 다른 그룹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측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마친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양적으로도 정체가 되고 문화적으로도 위기고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또 세상이 점점점 성숙해 갔는데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예전에 기독교가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질병이나 빈곤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날 인간들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교회 가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이거를 우리가 세속화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도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미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 있었던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머징 교회로, 어떤 사람은 신수도원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신재세례파 운동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사도 개혁 운동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다양하게 실험을 했고 지금도 그 실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다들 다양한 다를 달라 보이는데요. 이 모든 운동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보니까 첫째가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 기존의 교회 갖고는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 운동과에 대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고전적 영성 운동이든 아니면 오순절주의적 성령 운동이든 자신들의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기를 되게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이해나 혹은 학문적 연구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영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적 제자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신칭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시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강조점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사회의 문제, 다양한 형태의 이 제국의 어떤 그런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고 참여도 열심히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에 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운동을 하든 수도원운동을 하든 아니면은 그 제세례파가 됐든 이머징이 됐든 저도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인이 줄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의 발목이 잡혀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그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면 아까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합당하게 전할까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고 그게 예전에 그 구시대적인 발상을 갖거나 습관에 젖어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도전하거나 반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모든 운동들은 다
젊은 청년들,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교회, 느헤미야 교회협의회가 대체적으로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 교회로부터의 어떤 강압이나 족쇄가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지금 저는 미국에서 실험됐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각자의 목회 현장에 맞는 대안들을 어떻게 찾아갈까? 그러면서 이 공동체성, 영성,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회 참여,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들을 어떻게 우리의 버전으로 품어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몸에 맞는 그런 대안 운동들이 우리 안에서 저부터 좀 나오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다 들으셨죠? 네. 아유, 뭐 중간에 방송 사고도 있었고 그냥 저기 아량 있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이기청 목사님이 아주 혼났는데요. 이기청 목사에게 격려의 박수도 한번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할 때 우리 이번에 여기 줌에도 들어왔지만 우리 버팀목 교회 이원영 목사님이 사실 성악 전공이라서 좀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진짜 멋진 음악을 노래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들으시면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네. 받을 텐데 그 댓글 줌의 댓글이나 또는 그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질문하실 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음악 들으면서 우리 휴식 6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아, 열광적인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현영 목사님은 저희 니에미아 엔터테인먼트에서 정식으로 소속사를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앵벌이 다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데 이현영 목사님 나가셨나요? 아니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 아, 6분짜리 녹음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현영 목사님 얼굴 실컷 보시고요. 초대하실 분은 느헤미야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10% 뛰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아까 저기 예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가끔 저희 있을 때 이렇게 노래 불러주실 분들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못 드린 분 몇 분 제가 초대해서 사겠어요. 우리 박봉수 목사님 청주에서 참여하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을 저기 소거하시겠어요? 예. 네, 청주 가덕교회에서 심호하는 박봉수 목사입니다. 봄철에 가입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봉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동춘 교수님이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배 교수님 강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식 교수님
사실은 이 요즘 김동진 교수님 분야가 교회론과 조직신학적인 부분들 많이 통찰이 필요한데 다음에 또 모셔서 귀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하춘 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하춘 팀장님이 우리 느교협의 우리 사무처에서는 담당이시거든요. 무슨 요청이 있으시면 우리 강 팀장님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 이재한 전수사님 들어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 풍국강문교회 이재한입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좀 볼까요? 예, 풀꽃강 이영경님 인사 가능하신가요? 풀꽃강문교회? 예. 아. 이영경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듣고 예, 있다고 그냥, 하는데 예 듣고 계신데 예 저길 안 하셨네요. 홍의연님 예. 혹시 인사 가능할까요? 예 없습니다. 더블 J라고 쓰셨는데 더블 J라는 분 어떤 분인지 인사 가능할까요? 예. 주무시나 봅니다. 이 더불어 한 이동님님.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 수평화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동님님 같이 하시고 계시고요. 함께 길 가는 이영호님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인사 가능할까요? 예 아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드림교회 최민수님. 안녕하세요. 나드림교회 최민수입니다.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안 보이셨네요. 그 다음에 심는교회 장범인님 들어오셨는데 인사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장범인님 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명권 집사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음이 안 들렸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부산의 영도에 있는 이명권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할 때 한 네, 감사합니다. 강의할 때 네. 줌으로 44분 정도 들어오셨고 유튜브로도 한 30분 이상 들어왔는데요.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줌으로 미리 신청된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여러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 교수님.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려면 세대 간의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고 질문이 오셨네요. 예, 음소거. 백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질문하신 분이 저에게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저의 목회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숙제입니다. 아...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만나야죠. 예, 저희 교회도 거의 절반이 청년들과 장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청년과 장년이 만난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장년들이 주로 교회를 다 운영하고 그 중에 이제 원로님들이 교회 결정을 다 하신 상태에서 청년들이 그동안 그냥 그 되게 피동적이고 교회 지원을 받는 또 하나의 별동대로 존재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청년의 위치도 대단히 열악하고 또 청년들과 장년들 간의 의사소통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대화의 법을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현장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뭘 그 지지고 복들에도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논쟁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갈 수 그렇게 교회가 패러다임이나 중심이 옮겨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것. 교회 운영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여기에서 청년들이 그냥 동원되는 손발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손이 함께 교회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기성세대가 상당한 내려놓음을, 비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단 기회를 주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지금 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기존 기성세대와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아마 굉장히 많은 부닥침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통과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사역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우리가 확보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 또 정권 이양 이런 것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청년들을 그 사역과 의사결정의 테이블에 초대하라. 그리고 같이 어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경험들을 축적해보자. 모든 건 지금 그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텐덤을 강조하는 극우 세력들, 기독청주의자, 미국 신봉자들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대응이 답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구시대적 발상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젊은 그룹의 움직임만으로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가벼운 안기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분들의 문제하고 청년 그룹으로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인데 혹시 대답하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김다희님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뭐 질문에 드린 그거 드리고요. 네.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 맞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배 교수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그 세상을 바꾸려고 그런 거대한 꿈을 거대담 논을 앞에 논의하고 그런 운동들을 캠페인들을 벌여왔던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생각이 그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세상을 바꾸기 되게 어렵고 이게 굉장히 지난한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남들을 바꿀거나 세상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만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없는데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나 제가 사역하는 학교나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모이는 여기 그 니에미아 교회협에 속한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일단 1차적인 것이다. 이 사람들마저도 세상에 그런 소식이나 소리에 현혹되거나 오염돼서 일탈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지켜내는 게 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깥에 더 큰 세력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밖에 일 쫓아다니다가 우리에게 주신 양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에서 우리들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내고 세상에 그런 소리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사람들 만드는 게 첫 번째 저는 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청년들만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청년들만의 교회고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장년들이 없는 교회는 그것 또한 그 기형적인 교회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그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되기가 십상이라고 말한다면 일단 청년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장년들이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청년들만으로 교회가 뭐 물론 청년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세대가 도로도로 같이 공존하는 교회 일터인데 저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장년들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한테 비슷한 질문 이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보수화되고 이런 현상 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만을 배제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광훈을 지원한 그룹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참석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독교의 재구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재구성은 무너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탈교회, 탈교단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느헤미야의 태도를 좀 이렇게 느헤미야 앞으로의 행로를 물어보시는 게 지난번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런 교단이라든지 이런 세력에 맞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 운동을 안 해도 탈출을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몰락하는 교회와 장렬한 치유를 같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가속도가 붙어서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탈출하신 분들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미 그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왔고 이 현상 이전에도 100만에서 200만에 가까운 가난 성도가 존재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뛰쳐나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교회 그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만들어줄 거냐. 그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는 건 쉬워요. 출애굽하는 건 쉽지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는 건 또 지난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면 그렇게 집단으로 탈출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있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가난 성도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안식처를 저희들이 미리 고민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탈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해체가 되는데 해체된 것을 재구성할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들과 분명하게 차별된 교회론과 목회를 실천해낼 수 있는 정신과 매뉴얼을 갖춘 또 그런 역량 있는 사역자들을 갖춘 교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막간에 PPL을 얹자면 그동안 좀 꽤 오랜 시간 저희가 탈교에 대한 논의를 느헤미야 안에서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책이 그 곧 나옵니다. 이제 우리 김덕지 교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모아서 10월, 빠르면 10월 중에는 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럼의 탈교의 현상에 대해서는 더욱 한번 저희가 그 아주 심층 있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룡 목사님 질문하신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김 목사님 지역사회 이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운동, 아까 말한 네 가지 운동에 대한 건가요? 음소거 해주시고, 네. 안 들립니다, 목사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예, 김재룡 목사님 준비되시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뭐 의견을 계속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약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난민, 동성애, 부동산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나드림교 최민수 형제가 이머징 교회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첫 세 가지는 깊이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의에 나왔던 대로 그분들이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특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취사적으로 성경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요. 가부장주의 강조, 여성 폄하, 개인의 어떠함만 강조하는 면 등 신사도 운동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배 교수님. 제가 초반에 말씀했지만 저도 신사도 운동 동의 안 합니다. 네, 저는 불편하시면은 이제 그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신사도 운동도 그 똑같이 그 전혀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위기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나름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였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그 가시적 성과를 그들의 영역에서 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불편한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세 부분과 공통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했던 저도 뭐 그 오중복음을 오중직을 회복하고 또 사도를 세우고 예언자를 강조하는 것들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했던 것은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그 영역에서도 같이 주장하는 거였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강력한 체험과 그것을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대부분 다 다른 앞에 거랑 비슷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처럼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신사도 개혁 운동을 이 우리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이 지적했던 그런 요소들이 이 운동이 우리에게 건강한 그 직접적으로 갖다 쓰기에는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같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시도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신사도 운동을 소개했던 것이고 지금처럼 이 세계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내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메뉴들을 어떻게 우리 걸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의 현실과 그 운동들의 역사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자기 버전으로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좀 똑같이 질문하신 분의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저도 동의 그대로 하고요. 그러나 그 운동이 추구했던 그 운동을 추구했던 그 성령 운동과 사회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우리가 공통분모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 채팅란에 있는 질문을 거의 다 드렸고요.
유튜브 상에 질문은 오늘은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여기 줌에 참석하신 분들 개개인의 저기 질문이 혹시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맨 밑에 창에 보시면 반응이라는 란이 있고요. 반응을 누르시면 아예 이 이모티콘이 좀 나오거든요. 뭐 박수라든지 찬성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눌러주시면 그분들을 제가 보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 일단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순서는 일단 일반 성도님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겠고요. 목사님들은 순서를 조금 뒤로 밀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조용히 반응에 손을 올려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도 빠르셨네요. 우리 함께 길 가는 게 편태장님이 지난번에도 질문 주셨는데 오늘도 빠르셨습니다. 우리 편태장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그런 이제 운동들 방향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 신사도 운동을 잠깐 경험해 보긴 했는데 그게 건강한 느낌이 사실 들진 않기는 했는데 일반 기성 교회가 어느 일반 교단들이 대체로 어느 성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정교화된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뭔가 피부로 좀 와닿지 않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단들 어떠한 성격에 있나라는 것들이 좀 공감이 잘 안 돼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알고 우리 교단이나 뭐 물론 교회가 그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들에서 많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어떠한 운동 뭐 것들이 좀 주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요. 네, 백 교수님.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느냐고요? 이 네 가지가 네 가지와 관련해서요? 아니면은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신사도 운동은 네, 꼭 그것만 아니고요. 이 네 가지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아까 그 세계에서 어떻게 뭐 어떤 운동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흘러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인 교회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사도 운동은 꽤 널리 퍼져 있었고 그래서 조직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그거를 대놓고 추구하는 지역 교회들도 꽤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교회나 그 다음에 신수도원 운동이나 신제세례파 운동은 한국에 정보가 소개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사도주의를 뭐 표만합니다. 우리는 이머징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운동이나 이슈가 될 만큼 현상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상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도 이런 운동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이제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가 돼서 알고는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그런 것을 자신 교회의 아주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부여잡고 하는 교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점점이 보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느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뭐 그쪽으로 가고 있다든가 라고 하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와서 주목할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그 제세례파 운동.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메노나이트 교회가 들어왔고 또 이제 그런 그 요도의 책이라든가 스나이더의 책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제세례파 운동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조금씩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제사례파 운동이 굉장히 예전에는 굉장히 이단시 되면서 이제 그 타부시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정신을 수용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저희 네이미어 교회협의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보이게 되니까 저는 아마 전체 그룹 중에서는 이런 운동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교회 운동을 수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젊은 교회들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신수도원 운동에 준하는 교회도 뭐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 거기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같이 머무르 살면서 수도원은 아니지만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또 사회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좀 저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교회들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주류가 되거나 트렌드가 되는 지경까지 아직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날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면 초과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이미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진행됐던 이야기들을 우리의 대안으로 조금 창조적으로 수용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혹은 고민의 대상으로 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더 흥미롭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재룡 목사님이 준비가 되셨나 봅니다. 김재룡 목사 아까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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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나눴던 것들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지역 사회에 뭔가에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이든 아니면 공동체로 모여서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움직임들이 공동체만 이제 고립된 그런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공동체는 공동체로 있되 그냥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만나면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인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시대에 이들의 정신을 조금 받아서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운동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좀 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여 단체들이 아까처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자신들 안에서도 그런 실험들을 아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루파하우스라든가 심플웨이 같은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깊이 환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처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거나 소외되거나 버림받은 분들인데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한 쉘터 기능들을 열심히 했었고요. 동시에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흑인들이 그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되면서 그 집 없는 사람으로 끌려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뭐 법정 투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의 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그 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다양하죠. 그래서 그 세계 현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또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걸 실험하고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 있는 고유한 문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그 얘기를 보면서 특별히 저에게 좀 그 고민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신수도원 운동이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들 12가지 마크들 중에 제국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 교회는 어느 동네에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어느 동네에 몫이 좋거나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교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형태였다면 이 운동들 중에 특별한 교회들은 그
특정한 목적이, 특정한 문제가 있는 지역, 그게 아까처럼 빈민 지역이든 아니면 인종차별 지역이든 아니면 무슨 환경으로 문제가 된 지역이든 군사적으로 위기가 있는 지역이든 그 특수한 목적이 있는 지역에 그 문제를 끌어안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공동체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굉장히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운 교회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지향점을 이렇게 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서 사역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적합한 공간에서 지역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목적을 충실하게 하는 목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뭐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것처럼 그 뭐 강정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도심에서 그 방황하는 그 이 가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농촌 교회 그분들을 위한 사명을 갖고 목회를 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그걸 아마도 인텐셔널 처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지향점을 갖고 거기에 적합한 공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렇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교회 존재 이유와 교회 사역이 일치가 고맙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고 저는 그런 교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 대답은 여기까지.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이제 한두 분 정도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기존에 안 하셨던 분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강의가 훌륭하셔서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청 목사님 광고 띄워주시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한 내용들은 이 줌에서 녹화를 해서 그 편집을 한 것을 저희 밴드나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 올렸고요. 이번 주도 가능하면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보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이게 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하면서 저희가 50인 이하의 그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넓은 장소와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역을 힘쓰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토요일 날 그 비대면 사회에서의 교회 목회라는 주제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저희가 할 건데요. 최현정 교수님이 주제 강연을 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강의도 하시고요. 서울신대에서 강의하시는데요. 요 얘기를 하고 저희가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있고 목회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됩니다. 뭐 공지하신 거는 밴드나 페이스북 출입하시고요. 저희가 아주 많이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주간에 준비한 이 모임은 이제 오늘로써 저기가 끝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지사항 다른 거 없으시죠?
네. 없으면 우리 그 교수님도 수고하셨고 모두 다 수고하셨는데 뭐 가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자리를 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도 잘 보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원들은 잠깐 남겠습니다.